우리 인간은 결국 고통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이고요. 그것이 전쟁이건 폭력이건 학살이건 전 세계적으로 늘 고통의 상황을 목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어쩌면 참 슬프고 가련한 존재이죠.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의 힘이 있어요. 자식을 보호한다든지 내가 속한 무리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을 향해서 인류애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고 또 각종 예술품을 통해 그 사랑을 세대를 넘어서 전달하기도 하죠. 고통이나 사랑 외에 죽음이나 운명도 우리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것들이지만 그만큼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다시 말해 보편적으로 고민되는 주제일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 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모두 아시는 작가, 아직 작품을 읽어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뉴스를 통해서 이미 접해보셨을 작가죠. 바로 한강의 최근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를 가져왔습니다. 한강 작가는 굳이 따로 소개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현재 활동하는 한국 작가 중에서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작가 중한 명이라고 할수 있죠. 2016년에 채식주의자로 영국의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상을 수상했고요.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소년이 온다가 국내에서도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별하지 않는다는 바로 작년에 프랑스의 4대 문학상 중 하나인 메디치 외국문학상을 수상했는데요. 그런데 이 책은 수상 여부를 떠나서 제가 꼭 소개하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정말 대단한 작품이고 읽은 다음에도 오래도록 머리와 마음속에 남고 음미하게 되는 작품입니다. 저는 한강 작가의 소설을 다 읽어봤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책을 보면서 한강이 이제 대가의 반열에 올랐다는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소년이 온다보다 작별하지 않는다가 더 좋았습니다. 우리가 문학에서 대가라고 하면 단순히 문장력이나 구성력이 좋다는 차원을 넘어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인간에게 보편적인 이슈를 얼마나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가가 관건인데요. 물론 제가 문학 평론가도 아니고 문학 쪽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세계 고전이나 유명 책들을 좀 읽은 편이잖아요. 그런 경험에서 비추어 볼때 세계적인 상을 수상하거나 우리가 정말 작품성이 뛰어나다라고 할 때는 인간 사이의 어떤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간에게 본질적인 문제, 보편적인 문제를 다룬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기에 국가와 성별, 인종을 초월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또 깨달음을 주는 것이죠. 인간의 보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사랑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운명이라든지 하는 요소겠죠. 우리 인간은 결국 고통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이고요. 그것이 전쟁이건 폭력이건 학살이건 전 세계적으로 늘 고통의 상황을 목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어쩌면 참 슬프고도 가련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들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의 힘이 있어요. 자식을 보호한다든지 내가 속한 무리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을 향해서 인류애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고 또 각종 예술품을 통해 그 사랑을 세대를 넘어서 전달하기도 하죠. 고통이나 사랑 외에 죽음이나 운명도 우리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것들이지만 그만큼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다시 말해 보편적으로 고민되는 주제일 거예요. 어디선가 한강 작가가 작별하지 않는다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다라고 말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책을 읽으신 분들 중에는 정말 이 책이 사랑에 관한 책이야?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픈 과거사에 관한 이야기인 만큼 오히려 고통에 관한 책이라고 하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째서 한강 작가가 이 책을 사랑에 관한 책이라고 했는지 오늘 우리가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별하지 않는다는 제주 4.3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책을 단순히 4.3 사건에 관한 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비록 70년이 지난 일이지만 그 당시의 고통의 흔적들이 어떻게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지, 그리고 당시의 고통과 쓰라림이 어떻게 사랑의 힘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지를 이 책은 잘 다루었다고 여겨지는데요. 먼저 도입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눈이 내리고 있었다. 내가 서 있는 벌판의 한쪽 끝은 야트막한 산으로 이어져 있었는데, 등성이에서부터 이편 아래쪽까지 수천 그루의 검은 통나무들이 심겨 있었다. 여러 연령대의 사람들처럼 조금씩 다른 키에 철길 침목 정도의 굵기를 가진 나무들이었다. 하지만 침목처럼 곧지 않고 조금씩 기울거나 휘어 있어서
마치 수천 명의 남녀들과 야윈 아이들이 어깨를 웅크린 채 눈을 막고 있는 것 같았다. 묘지가 여기 있었나? 나는 생각했다. 이 나무들이 다 묘비인가? 우듬지가 잘린 단면마다 소금 결정 같은 눈송이들이 내려앉은 검은 나무들과 그 뒤로 엎드린 봉분들 사이를 나는 걸었다. 문득 발을 멈춘 것은 어느 순간부터 운동화 아래로 자작자작 물이 밟혔기 때문이었다. 이상하다 생각하는데 어느 틈에 발등까지 물이 차올랐다.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믿을 수 없었다. 지평선인 줄 알았던 벌판의 끝은 바다였다. 지금 밀물이 밀려오는 거다. 나도 모르게 소리내어 물었다. 왜 이런 데다 무덤을 쓴 거야? 점점 빠르게 바다가 밀려들어오고 있었다. 날마다 이렇게 밀물이 들었다 나가고 있었던 건가? 아래쪽 무덤들은 봉분만 남고 뼈들이 쓸러가 버린 것 아닌가? 시간이 없었다. 이미 물에 잠긴 무덤들은 어쩔 수 없더라도 위쪽에 묻힌 뼈들을 옮겨야 했다. 바다가 더 들어오기 전에 바로 지금. 하지만 어떻게? 아무도 없는데. 나한테는 삽도 없는데. 이 많은 무덤들을 다 어떻게? 어쩔 줄 모르는 채 검은 나무들 사이를 어느새 무릎까지 차오른 물을 가르며 달렸다. 이 책의 도입은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강렬한 이미지로 중심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쭉 끌고 가는 역할을 합니다. 바닷가에 서 있는 키가 각기 다른 수천 그루의 검은 나무들. 그것은 마치 죽은 사람들이 서 있는 양 묘지처럼 보입니다. 우듬지가 잘린 단면에는 소금 결정 같은 눈송이들이 내려앉아 있어요. 성근 눈이 내립니다. 그런데 그 나무들 사이로 바다가 밀려들어옵니다. 나무들 뒤쪽에 있는 봉분들 안에 묻힌 뼈들은 바닷물에 휩쓸려가는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뼈들을 옮겨야 할 것 같은데 어찌해야 할지 몰라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이 작품의 주인공인 경화가 계속 꾸었던 꿈입니다. 이 꿈, 수천 그루의 검은 나무들, 그리고 쓸려나가는 봉분들. 이 책의 줄거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마치 한강 잔신의 이야기를 하듯이 주인공 경화는 5월 광주의 이야기를 쓴 뒤로 온몸에 통증을 느끼고 심지어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런 경화에게 어느 날 인선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인선은 다큐멘터리 작가인데 언젠가 경화가 인선에게 통나무들의 검은 먹을 입혀서 마치 무덤처럼 세워놓고 그것을 영상으로 찍는 작업을 제안했던 적이 있습니다. 인선에게 무슨 일이라고 물으니 그는 대답하지 않고 신분증만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인선은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통나무를 자르다가 손가락 두 개를 봉합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크게 베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경화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장 제주도에 있는 집에 가서 앵무새 아마가 살아있는지 봐달라고요. 살아있으면 물을 주라고요. 경화는 인선의 요구가 당황스럽지만 하기로 합니다. 인선은 3분에 한 번씩 바늘로 봉합된 자리를 찔러야 합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안 그러면 신경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3분에 한 번씩 아픈 자리를 찌르며 고통을 느낍니다. 그런 인선을 뒤로 하고 경화는 비행기를 타고 제주공항에 내려 버스를 타고 가는데 눈이 하염없이 많이 내립니다. 도저히 앞을 볼 수 없을 지경이고 버스도 제대로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예전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다 뿐이지 어떻게 인선의 집으로 가야 하는지조차 잘 알지 못합니다. 겨우 버스를 얻어 타고 눈을 헤치고 심지어 나뭇가지에 눈밑을 찔리면서 도착한 집. 그 집에서 앵무새 아마를 찾아보지만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처럼 가볍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그러나 눈에도 무게가 있다. 이 물방울만큼. 새처럼 가볍다고도 말한다. 하지만 그것들에게도 무게가 있다. 오른쪽 어깨 위 스웨터 울 사이로 까칠까칠했던 아마의 두 발이 떠오른다. 내 왼손 집게 손가락을 횃대삼아 앉아있던 아미의 가슴털은 따스하고 부드러웠다. 이상하다. 살아있던 것과 닿았던 감각은 불에 데였던 것도 상처를 입은 것도 아닌데 살갗해서 지워지지 않는다. 그 전까지 내가 닿아보았던 어떤 생명체도 그들만큼 가볍지 않았다. 그 다음부터는 2부입니다. 제주도 인선의 집에 도착한 경화. 전기가 끊긴 집안에서 인선의 두꺼운 옷을 껴입고 추위를 견디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인선은 분명히 서울 병원에 누워있고 아마는 천으로 곱게 싸서 알루미늄 박스에 넣어 나무 밑에 묻어줬는데 둘 다 경화의 눈앞에 나타납니다. 꿈과 현실이 혼재된 상황이 전개됩니다. 인선은 책장 깊숙이에서 상자들을 꺼내와 자료들을 보여줍니다. 어렵게 구한 과거 4.3에 관한 기록물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경험에 관해 경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보호 속에 동굴에 혼자 숨어 들어가 지냈지만 결국 일주일 만에 경찰에 발각되고 맙니다. 동굴에 숨어 있었던 덕에 군의 수색작전에 의해 백사장에서 총살되진 않지만 대신 경찰에 끌려가 고문을 겪습니다. 다행히 살아서 집에 돌아오죠. 당시 어머니는 우연히 언니와 당숙내에 갔다가 잡혀가는 위험을 피하지만 대신 온 가족이 몰살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는 오빠 한 사람이 살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찾으러 다니는데요. 오빠는 대구에 있다가 진주로 옮겨졌다는 기록만 남겨져 있을 뿐 그 이후로는 행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주도 방언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면서 당시 사람들의 증언이 이어집니다. 제주도 방언이지만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속도를 느리게 읽을 수 있고 당시 제주도 사람들의 마음을 더 느낄 수 있어서 저는 좋았습니다. 또 자료집에서 발견된 냉혹한 사진들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너무나 끔찍한 당시 제주도 인구의 10분의 1이 사망한 수만 명이 죽은 사건을 그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소설은 너무나 아름답고 잔잔합니다. 하늘에서 계속 내리는 눈송이 그리고 가벼운 깃털을 가지고 있는 새의 이미지는 이 장면들을 가볍고 보드랍게 만들어줍니다. 눈과 새의 이미지들은 비록 눈은 녹아내리면 그만이고 새는 이미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목 그대로 작별하지 않는다는 듯이 이 책에 남아서 아우라를 형성해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약한 사람이 엄마라고 생각했어. 갈라진 인선의 목소리가 정적을 그으며 건너온다. 헛개비. 살아서 이미 유령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방금 펼쳐둔 대로 입을 벌린 책을 지나쳐 나는 캄캄한 창을 향해 다가간다. 초를 모아준 채 창을 등지고 인선을 향해 선다. 그 3년 동안 대구 실종 재소자 제주 유족회가 정기적으로 그 광산을 방문했다는 걸 나는 몰랐어. 엄마가 그들 중 한 사람이었다는 것도. 그때 엄마 나이가 72에서 74, 무릎 관절염이 악화되던 때야. 엄마는 이후에도 계속 오빠를 찾으러 다녔던 것입니다. 이미 언니는 죽은 것으로 하자라고 했지만 한 통의 편지를 간직한 채 오빠의 행방을 찾기 위한 지치지 않은 노력. 엄마는 관절염으로 고생하면서도 그렇게 계속 오빠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기록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그것이 곧 그 사람이 사라졌다는 것을 100% 증명하는 것은 아니기에 말이죠. 그리고 엄마는 나이가 들어 치매에 걸리고 때로 인선을 다른 사람으로 헷갈리면서 결국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부분을 읽고자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지 가슴 먹먹한 장면인데요. 그렇지만 작가가 고통이 아니라 사랑을 이야기하려고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겨울 3만 명의 사람들이 이 섬에서 살해되고 이듬해 여름 육지에서 20만 명이 살해된 건 우연의 연속이 아니야. 이 섬에 사는 30만 명을 다 죽여서라도 공산화를 막으라는 미군정의 명령이 있었고 그걸 실현할 의지와 원한이 장전된 이북 출신 극우 청년 단원들이 2주간의 훈련을 마친 뒤 경찰복과 군복을 입고 섬으로 들어왔고 해안이 봉쇄되었고 언론이 통제되었고 갓난아기의 머리에 총을 겨누는 광기가 허락되었고 오히려 포상되었고 그렇게 죽은 10살 미만 아이들이 1,500명이었고 그 전례에 피가 마르기 전에 전쟁이 터졌고 이 섬에서 했던 그대로 모든 도시와 마을에서 출연한 20만 명이 트럭으로 운반되었고 수용되고 총살돼 암매장되었고 누구도 유해를 수습하는 게 허락되지 않았어. 전쟁은 끝난 게 아니라 휴전된 것뿐이었으니까. 휴전선 너머에 여전히 적이 있었으니까. 낙인 찍힌 유족들도 입을 떼는 순간 적의 편으로 낙인 찍힐 다른 모든 사람들도 침묵했으니까. 골짜기와 광산과 활주로 아래에서 구슬무더기와 구멍 뚫린 조그만 두개골들이 발굴될 때까지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고 아직도 뼈와 뼈들이 뒤섞인 채 묻혀있어. 그 아이들, 절멸을 위해 죽인 아이들. 네, 안타깝게도 제가 느꼈던 감동의 10분의 1조차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이 책은 장편소설이지만 한편의 대서사시 같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문장이 아름답고 묘사가 선명하고도 섬세한데요.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땅에 있었던 피했어야 할 고통의 흔적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속에서 마음을 다해 사랑을 간직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가슴속 깊은 이야기들에 대해서 느껴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먹먹한 기분이 들지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